살펴볼 주제는 리베이싱이에요. 리베이싱은 베이스는 토대를 말하는 거죠. 베이싱은 얻은 토대를 마련한다, 기초를 마련한다는 의미이고, 리는 다시예요. 다시 토대를 다시 만든다 이 말이죠.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멀지 브랜치 크레이지 애드 뉴스 아이템 쪽에서 막 지금 들어있죠. 길로그 온라인에서 보시면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로그 온라인. 보시면 요 내용입니다. 멀지 브랜치 크레이지 순서 거의 똑같이 제가 진행을 해가지고 왔어요.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넣은 거 외에는 동일합니다. 서버 부분이죠. 요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해서 다음에 리베이싱인데, 리베이싱은 요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피처가 여기 있다가 얘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출발한 거잖아요. 여기서 출발한 애를 새로운 곳에서 자라게끔 하는 겁니다. 굳이 나무의 비유를 하자면 또 다시 또 나무를 두고 가야 되겠네. 트리, 브랜치. 지난 에피소드에서 나무를 보고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나무가 있다고 한다면은 나뭇가지에서 여기 하나하나하나하나 이 나무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그밋입니다. 그밋을 통해서 쭉쭉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지가 뻗어 나왔잖아요. 가지가 뻗어 나올 때는 그냥 그밋만 있어도 될게 아니라 여기에 생장점이 있어야 돼요. 그 생장점, 나무가 가지를 뻗을 수 있는 점, 그게 브랜치입니다. 브랜치는 그밋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밋에다가 내가 어떤 특정 그밋에서 새로이 가지를 뻗어 나가겠다. 그러면 그 그밋을 먼저 브랜치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자라나고 있는 거 이렇게 그랬는데, 하다가 자라다 보니까 얘가 여기서 자라는 것보다는 여기 위에 여기서 자라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면 가지를 나무 가지채로 뽑 잘라서 이만큼 잘라서 여기다 딱 붙이는 거예요. 이걸 접붙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문 용어로 농장에서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이렇게 다 접을 붙여요. 그러니까 나무에 접붙이는 것, 기존에 있던 장소에서 잘라서 새로운 장소로 옮기는 것, 그게 리베이싱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같이 한번 about 섹션 할 건데, 일단 keep branch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겼네요. 자, keep branch about입니다. 그 다음에 keep checkout about. branch를 만들어서 about이라는 branch를 만들고 checkout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 있나요? 마스터 브랜치에 있죠? 마스터 브랜치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여기서 새로운 브랜치를 하나 만들 겁니다. 이 정도죠? 그래서 git branch about 해서 하나 만들고, 그러면 똥 만들어졌죠? about으로 체크아웃을 하고, 일단 체크아웃 브랜치 about.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점, 그러니까 브랜치가 하는 것은 나무의 생장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새로운 그밋을 나무를 가지를 뻗어 나겠다라고 하면은 그 가지가 뻗어 나갈 생장점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생장점이 브랜치예요. 앞으로 내가 어바웃에서 뻗어 나가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바웃을 선택했잖아요. 그렇지 않고 마스터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마스터와 체크아웃은 둘다 같은 파일이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냐니까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지금 브랜치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같은 파일을, 같은 커밋을 가리키고 있어요. about이 가리키고 있는 커밋이나 마스터가 부착되어 있는 커밋이나 둘다 같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마스터가 선택된 상황에서 커밋을 하게 되면 이 마스터 가지가 뻗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about을 선택을 해서 커밋을 하게 되면 이제는 about에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무의 생장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add about의 index.html을 하나 만들고, 그냥 빈 걸을 만든 다음에 커밋을 할 겁니다. 이렇게 커밋. 그대로 해볼까요? 이제 about이 선택된 상황입니다. 선택한 상황에서 폴더를 하나 만들죠. 폴더 about이란 폴더를 만들고, 그리고 about이란 폴더 내에 index.html, html 아니죠? index.html이 아니라 뭐였나요? add about, checkout about, index.html 맞군요. index.html 만들었습니다. 그냥 파일만 만든 상황에서 그대로 publish를 할 거예요. 그죠? 자, 현재 keep branch에서는 about이 있고, 다음에 uncommitted change가 하나 있고, 현재 about을 선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팝을 실하러 갔는데 아쉽게도 지금 데이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이때는 위에 있는 동그라미 있죠? 리프레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리프레시 하면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Uncommitted Change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복사해 가져온 요거 메시지 Add Empty Page in Above Page Section 해서 Commit을 만들어주죠. 그럼 Commit 하면서 이제 Master Branch가 아니라 Above Branch가 이만큼 한 칸 자란 거예요. 자란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Above Page에다가 이런 내용을 또다시 추가를 하죠. 그래서 About Page 어디 갔나요? About index.html 여기다가 이렇게 내용을 추가를 합니다. 조금 내용이 되어 있죠? 이렇게 추가를 하고 예쁘게 포맷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또다시 금이당합니다. Add content to about page Add content to about page 이렇게 내용을 추가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 들어와서 놓고 자, 이렇게 commit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키 그래프에 above 브랜치가 한 칸, 두 칸 자란 거예요. master 브랜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죠. 이런 상태에서 또다시 emergency update가 있습니다. master에 들어가서 new suffix 브랜치를 만들고 이전과 동일하네요. 그죠? New suffix에 들어가서 git branch checkout 그렇죠? 그런 다음에 index.html에 news section을 이렇게 바꾸주라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만 뭐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Red Rebellion 이게 추가됐네요. Red Rebellion 이게 추가됐습니다. 마찬가지 갑자기 master로 들어가서 checkout 여기서 새로운 news suffix였나요? 이름이 about page 있습니다. news 그냥 news 1이 아니라 그냥 news suffix네요. 그래서 새로운 브랜치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create 얘기 아니죠. 브랜치에서 브랜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자, 맞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두 개 달라요. 다른 것이 지금 마스터 예를 들어서 마스터에다가 제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대고 이렇게 클릭하면은 나타나는 거 새로이 브랜치를 만들으라는 메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커밋 있잖아요. 커밋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크리에이터 브랜치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브랜치를 만들 수 있는 곳은 브랜치가 아니라 커밋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적어야겠네. 일단 적어 놓고 제가 할게요. 그래서 We can create 전에 적었나요 이거? 적었었죠. New branch only at a commit입니다. commit 반드시 commit에서만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 수가 있지 다른 브랜치가 아니란 말이죠. not another branch 그죠? 브랜치에서 브랜치를 만들 수는 없고 오로지 commit에서만 브랜치를 만들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we can commit죠. commit only at a branch. 브랜치에서만 우리는 commit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죠? not at a commit. commit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위에서 한 번에 언급했던 내용이 있었죠. 이거잖아요. a branch is created from a commit. 그리고 commit은 created from branch. 이 내용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같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branch는 언제나 commit 똑같은 얘기네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적었어요. 자, 그만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new suffix라는 것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거기로 체크할 거예요. create branch 해서 new suffix 그래서 create branch 체크아웃 보시면은 체크아웃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클릭을 하시면은 만듦과 동시에 바로 그 브랜치로 체크아웃 하는 거예요. 뉴스 핫픽스로 체크아웃 된 상황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index.html을 불러와서 index.html 불러와서 뉴스 부분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요만큼을 요만큼이죠. 여기다가 레더 뭐 페이지를 리벨리언 요 부분을 추가를 한 겁니다.
그죠?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키 그래프 상에서 뉴스 핫픽스 상에서 인덱스 HTML을 바꿔줬어요. 얘는 마스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죠? 마스터는 여전히 우리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켠으로 와서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고 거기서 인덱스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랬으니까 이제 얘를 커밋을 해야 되겠죠. 커밋 메시지는 이렇게 이런 커밋 메시지. 세컨드 뉴스 아이템. 세컨드 아니고 서드죠. 사실은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아이템이잖아요. 어쨌거나 책 교재 있는 그대로 해줄게요. 해서 커밋을 합니다. 자, 커밋을 하니까 마스터는 이제 뒤에 있고 뉴스 핫픽스만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태에서 다음에 또다시 뉴스 to HTML 만들어서 이러한 페이지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어디 있나요? 뉴스 핫픽스이고 create news to HTML 잠깐만 뭐가 잘못됐네요. 잠깐만 다시 보겠습니다. 뉴스 핫픽스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현재 git repo 열어 하고 밑에 여기서 위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밑입니다. 한 번씩 제가 헷갈려요. 밑에서 뉴스 to HTML 만들고 그다음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밑에 맞아 복사해서 스포츠 넣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뉴스 to HTML을 만들었으니까 얘 또 커밋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 add article 해서 얘만 복사를 해서 커밋을 하겠습니다. 자, 커밋 했으니까 이제 뉴스 핫픽스는 두 칸 마스터로부터 한 칸 두 칸 앞으로 나간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퍼블리시 뉴스 핫픽스 이제 마스터와 뉴스 핫픽스 두 개를 합쳐주는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전에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마스터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브랜치에서 우리가 인덱스 파일을 바꾸줌을 해서 마스터는 여전히 우리 소비자들에게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그렇지 않고 마스터에서 바로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작업하는 동안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에 한 번에 두 개를 합쳐주는 거예요. 합칠 때는 항상 먼저 볼류인 마스터로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합칠 것을 선택해서 merge into current branch를 해줘야 됩니다.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yes merge 하고 new suffix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delete 이렇게 해주면 되죠. yes delete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자, 여전히 about 페이지는 그대로 about 페이지로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리베이스 about 브랜치 리베이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리베이스를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about 페이지에 보니까 empty 페이지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 컨텐츠를 담고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했단 말이죠. 커밋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두 번에 나눠서 할 게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보기도 좋고 나중에 내가 이 기록을 봤을 때 깔끔하게 볼 수 있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일기장을 좀 고쳐보자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때 하는 것이 리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아웃 어바웃 한 다음에 리베이스 마스터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다른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방금 했던 말, 5초 전에 했던 말 취소. 취소하고 자, 지금 하는 거는 이 어바웃이잖아요. 지금 어바웃이 원래 베이스가 있던 곳이 여기였잖아요. 얘 베이스를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왜?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 이걸 이제 개발 브랜치, 디벨로먼트 브랜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About 같은 경우를.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차피 얘 About도 마스터에 합칠 거란 말이죠. 합치는데 이왕이면은 최신 버전의 마스터에 기초로 해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합치기가 좋죠. 그죠? 지금 이게 최신 버전이에요. 마스터. 이거는 옛 버전이란 말입니다. 옛 버전이잖아요. 옛 버전보다는 최신 버전으로 옮겨 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개발 브랜치가 메인 브랜치,
주류죠. 마스터 브랜치를 따라가면서 개발을 별도로 진행하다가 그래야지 어바웃 브랜치와 이 마스터 브랜치가 서로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지 또 나중에 합치기가 좋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어바웃 브랜치에서 개발 작업도 보다 더 순조롭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끊임없이 옮겨 가는 겁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또 적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when we develop 이라 그럴까요? develop a develop branch. develop branch. we are developing. we are developing on a develop branch. develop branch 혹은 experimental branch라고도 표현합니다. mental branch. 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we continuously follow the master branch 해야 됩니다. we should 반드시 그래서 계속해서 follow 한단 말은 rebase 한단 말이에요. rebase 해서 not to diverse from the master branch. master branch로부터 크게 다이버스, 벗어나지 않고 그 내용을 계속 따라가면서 마스터 브랜치의 개발되는 상황, 마스터 브랜치에서 개발이 진척되고 있는 상황을 계속 따라가면서 개발 브랜치에서 혹은 익스페리멘탈 브랜치에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리베이스예요. 이해되시죠? 리베이스를 하는 이유를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마구잡이로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 나와 있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check out about 한 다음에 rebase master랍니다. check out about 했나요? 한 다음에 check out 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rebase 할 master 있죠? master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가 rebase current branch on branch 되는 거예요. rebase current branch입니다. current branch는 뭐예요? 지금 현재 current branch는 얘가 current branch잖아요. about 얘 선택되어 있는 거 동그라미가 붙어 있는 것이 current branch입니다. 얘를 여기다가 rebase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이거 넣을 데이트, yes, rebase. 그렇죠. 자, 그러니까 순서가 됐나요? master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으로 about이 땅땅 올라왔죠. 그죠? 그럼 이제 about은 master에 있는 최신의 개발 상황을 다 반영하고 있는 developer 브랜치가 됩니다. 자기 자신만의 어떤 코드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master의 최신 코드도 반영된 브랜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진행, 이게 rebase입니다. 다음에 여기다가 이번에는 add personal info about에다가 me html about은 여전히 개발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me html 현재 about입니다. about이니까 index.html 뿐만 아니라 me.html도 넣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런 내용을 넣으란 말이죠. 넣고 이런 내용도 넣고 이제 웹페이지가 어떤 모양인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따 한번 보죠. I'm a big nerd 등 이렇게 I'm interested in computer mathematics typography 이런 내용입니다. 해서 me html 하고 그런 다음에 commit 하는 거예요. commit 자, 지금 about branch 있죠. 우리가 about branch 입니다. 그래서 됐어요. 또 about은 한 칸 더 나아갔네요. 마스터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째 나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dummy page for Mary. Mary를 위해서 dummy page도 만듭니다. about에다가 Mary HTML을 하나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냥 바로 commit만 하는 거예요. 내용은 채우지 말고. 그래서 dummy HTML 마찬가지 about이에요. 여기다가 Mary HTML 해서 아무것도 아니죠. 텅 빈 상황입니다. 텅 빈 상황으로 그냥 이렇게 commit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add a empty HTML page for Mary's bio. Mary의 bio, biography라 그러면은 자기소개서를 그럴까요? 자기소개서를 위해서 텅 빈 HTML을 하나 추가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commit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이 나왔네요. 이제 거의 네 칸을 왔습니다. 마스터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진행한 상황이죠.
다음에 about section, about section의 index HTML에 navigation에다 about section을 추가하라는 거죠. 맨 위에다가 about 다음에 us 이 부분입니다. 이만큼만 복사해서 index HTML 지금 여전히 about에서 다 하고 있어요. must랑 상관없이 about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about의 index HTML 아니죠. about의 index HTML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about us에서 navigation에서 예 그렇죠. about이 아니라 여기입니다. 밑에 메인의 index HTML에다가 about의 index HTML에 링크를 달아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메인의 index HTML 들어와서 다음에 여기죠.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럼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라이브 서버 들어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bout에다가 about us라는 걸 추가를 했습니다. 방금. 그렇죠? about us 클릭하면은 일단 me, the developer에서 나에 대한 about me가 있죠. 그리고 return about page 들어와서 다음 Mary. Mary는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텅 빈 걸 우리가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가기 이렇게 돌아오고 그리고 리턴 홈페이지 하면은 이거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가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 모습은 뭐라고 해야 되나? 얘는 about 브랜치에서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인이 아니라 그죠? 이게 뭐예요? Live reload not possible without body or head tag.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이 에러가 발생한 이유는 여기 지금 메어리 부분 있잖아요. 메어리 HTML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 상황. Uncommitted change가 있네요. 그렇죠. index HTML 우리 바꿔줬잖아요. 마찬가지에도 commit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꿨으니까 commit 이만큼입니다. 네. 들어가서 메시지 넣고 commit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렇게 about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그런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첫째, empty 페이지, 텅 빈 페이지를 추가를 했고 그죠? 그리고 컨텐츠의 to about 페이지 이걸 했는데 이 두 개가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죠? 두 개를 하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add empty page for Mary bio 로 했고 그 다음에 HTML page for personal bio 여기서는 나의 정보를 넣고 empty page를 넣었는데 이걸 commit을 했다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commit을 너무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 이 두 개입니다. 이 두 부분은 이 두 개는 commit을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있죠. 왜냐니까 commit은 가능하면 심플해야 됩니다. 최대한 심플해야지 나중에 나도 보기 좋고 내 코드를 보는 다른 사람도 보기가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간결하게 만드는 것이 개발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commit을 할 때는 반드시 깔끔하게 내가 보기 좋아서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봐서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의 또 리베이스 방식이에요. 그 주제가 clean up the commit history입니다.